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동리산에 있는 태안사. 동이신라 시대 세 명의 신승이 창건하고 희철 대사가 개창한 천년고찰 태안사를 향해 날아보겠습니다. 태안사 앞에는 전나무와 편백나무가 우거져 있어 상쾌한 나무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1.8km의 숲길을 지나 마음을 씻으라는 뜻의 정심교를 건넙니다. 이 다리에는 12지신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더럽혀진 마음을 각자 자신의 신상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더럽혀진 마음을 두고 왔으니 이젠 지혜의 다리 반야교를 건너가겠습니다. 고즈넉한 산사 태안사로 향하기 위해 건너는 길, 이번에는 해탈교입니다. 돌을 이르기 전엔 속세로 돌아가지 말라는 다리입니다. 태안사에 이르는 마지막 길은 능파각입니다. 계곡의 물과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 미인의 가볍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인 능파각은 태안사의 금강문으로 누각을 겸한 일종의 다리 건물입니다. 다시 한번 새 속에서의 일들을 씻어내고 속세와 불계의 경계 역할을 하는 의식적인 상징물 일주문을 지나면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호 태안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태안사는 연못이 특이합니다. 작은 섬 위에 우뚝 솟은 석탑은 여느 절에서나 만나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연못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3층 석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은 탑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세 명의 신승이 창건하고 구산선문 계산조사인 해철대사가 개창한 태안사는 6.25 전쟁 때 대웅전을 비롯한 15채의 건물이 불타버렸으며 근래에 들어와 재건하였습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을 비롯해 천불보전, 만세루, 해회당, 선원, 능파각, 일주문 등이 있는데 이 중 해회당은 네모꼴로 이어진 큰 건물이고 선원은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선방입니다. 중요 문화재로는 해철대사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보물 제273호의 적인 선사탑, 태안사의 3대 조사인 광자대사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보물 제274호의 광자대사탑, 보물 제275호인 광자대사탑비, 보물 제956호인 대바라, 승무를 칠 때 사용한 것으로 조선 태종 때 효령대군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바라입니다. 보물제 1349호 태안사 동종 등의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가 살아 숨쉬며 길 따라 마음을 닦는 이곳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호 태안사입니다.